다음 뉴스입니다. 이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. 특히 이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인기인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상가들도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. 김건영 기자입니다. 부산 경남의 자산가들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할까?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110명을 분석했더니 상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투자형 아파트와 분양권 등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특히 상가 가운데서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본적으로 확보된 고정 수요 덕분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. 이런 단지 내 상가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 그 형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하늘이 보이는 넓직한 거리를 중심으로 나지막하게 자리한 상가들. 마치 아울렛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. 이른바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. 입주민들만을 겨냥한 기존 상가들과는 확연히 차별됩니다. 쇼핑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일반 상가와는 차별화된 그런 상가입니다. 높은 층고와 넓직한 테라스로 지역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겠다는 겁니다. 상권 자체를 키우는 만큼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수도권에선 수년 전부터 스트리트형 상가가 대세입니다. 실제 높은 임대료에다 권리금까지 생기고 있습니다. 기존 상권보다는 스트리트형 상권이 상가 수익률에 대한 이제 요구치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상가 투자는 상권 분석이 필수인 만큼 언제나 입지 여건을 꼼꼼히 따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